안녕하세요. 1년 번호 129 공약편 제10장입니다. 염구알 비불혈자지도나 력부족야이니다. 자왈 력부족자는 중도의 폐한도다. 금여 회기로구나. 染求曰 非不悦子之道力不足也子曰力不足者中道而废今汝化염구가 말했습니다. 비불 이중부정이니까 간 긍정이 되겠죠. 비불 열자지도 열 말씀드린데 열입니다. 열 즐거워하다. 자 그대 선생님이죠. 그대의 도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부족자입니다. 역부족입니다. 우리도 역부족이란 말 많이 쓰죠. 힘이 모자랍니다. 따라가긴 제가 버겁군요. 못 따라가겠군요. 이런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자가 그래 역부족자는 중도의 폐라. 가는 데까지 가보다가 중간에서 그만두는 거야. 금 여행이다. 근데 지금 너는 아예 획을 긋는구나. 아예 더 이상 못 가고 네 앞에다 획을 딱 그어버려. 자, 염구는 아까 나온 대로 염유입니다. 구는 유니까 구하다 그러면 있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소유할 것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면 된다 그랬습니다. 공자보다 29세 아래였으며 당시 계시 집안에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앞장에서 공자가 논어 중에서 아내를 최고로 칭찬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게 연구가 그걸 알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아마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열자지도 선생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역부족이하라. 근데 힘이 없어서 못 따라가겠습니다. 역부족자는 중도의 폐라. 중도, 중간길 가는 데까지 가다 중간쯤에서 중간에 이르러서 폐는 그만두다 폐기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럼 지금 너는 이 화자는 그림을 그린다 그럴 때는 화, 그 다음에 금을 긋다 그럴 때는 획 이렇게 씁니다. 이게 획의 본자입니다 원래. 또 이 글자는 두 가지로 이미 옛날에 쓰였었습니다. 자, 우리 역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이런 말 써요. 근데 공자는 가는 데까지 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가지도 않고 어떻게 미리 안 된다고 그러느냐. 유명한 우리나라 그 기업가 얘기 뭐 일화 많이 알려져 있죠. 해봤어 하는 얘기. 해보지도 않고 미리 그건 안 됩니다. 라고 그 기획을 올리면 반드시 그랬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는 그래, 가는 데까지 가 보고 나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네가 여기서 이미 안 된다고 그러냐.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김천택이라는 사람의 시조에도 여기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잘 가느라 닿지 말며, 잘 가느라 닿다, 내닫다, 뛰다 이 말이야. 내닫지 말며, 못 가느라 쉬지 말라. 아, 나 못 가겠는데 하고 중간에 아 쉬어버려요. 부디 긋디 말며 소놈을 아껴 쓰라. 부디 긋디 말며 그치지 말며 말이야. 중간에 그치다 긋 하고 시옷을 받치면 긋디 말며 소놈을 아껴 쓰라. 짧은 시간을 아껴 쓰고 부전에 가봐라. 가다가 중지곳하면 이게 중도의 폐지요. 가다가 중지곳하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그래서 이왕 갈 바에 끝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가봐라. 그래서 저는 무슨 시민 마라톤 대회 이럴 때 할 때 맨 나중에 이미 다 팔쯤에 그때 뛰어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아, 저렇게 대단하구나. 저런 의지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도의 폐. 글쎄요, 살아가면서 참 중도의 폐. 중간에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저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거기까지 가는 것만을 해도 대단한 거죠. 한번 실시해본다, 실행해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있고 의미가 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산에 좀 오르기를 좋아하는데 산에 오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서울 주에 있는 산을 한 25년에 매주 갔으니까 1년 50주 잡고 한 5,000번 넘게 갔죠. 그것도 새벽에 일찍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딱 1시간 올라가서 쉬었다가 쭉 해서 꼭대기 갔다가 이제 중매로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하, 올라가기 힘들다. 어떨 때는, 아유, 더 가고 싶지 않다. 더군다나 혼자서 가니까 이게 심심하다. 재미도 없다. 그런데, 사계절마다 계절이 변하는 걸 보면서 쭉 올라가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변화를 느끼고, 삶을 되돌아볼 시간도 갖고, 그다음에 체력에 대한 변화도 내가 느낄 수 있고 하는 것을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에 가면서 하나의 제 나름대로 만든 어록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고 산이 나에게 다가온다. 다가오도록 하면, 다가온다고 그렇게 느꼈을 때는 전혀 그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산에 오르면서 언제나 저는, 걸음이 느리니까, 산 오를 때제 걸음이 상당히 느립니다. 느리니까. 느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일찍 떠나라. 남보다 일찍 떠나면 되잖아요. 느리면. 그럼 얼마든지 뒤따라 아무리 빨리 오는 사람도 결국 그 사람이 따라올 때만큼은 내가 더 앞서서 간거 아닙니까? 그래서, 느리면 일찍 출발하라. 이것이 그 등산과 삶의 어떤 그 형태인데요. 이러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점점 일찍 일어나게 되고요. 뭐 요새 뭐 옛날에 3시 반에 일어나는 게 요새는 2시 반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너무 일찍 날 일어나니까 또, 또 괴롭기도 한데. 저건 일찍 일어났더니 하루가 얼마나 길고, 그것도 맑은 정신에. 그래서, 아, 이렇게 사는 새벽형도 있구나. 그래서 저는 완전히 새벽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나, 뭐제 삶에 곧뭐 저거 하다고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살아오는 그 패턴이 있고 생체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그 리듬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에 그 중요한 일들을 하면 아주 쉽게 해결을 하고 또어그 일도 잘 풀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고 또 새로운 창작력도 생기고 창의력도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체 리듬을 잘 관찰하셔서 어느 때가 내가 가장 좋은가 라는 것으로서 활용하면서 사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는 뭐 문자적인 문제는 뭐큰 것이 없습니다. 획자 하나 있고 뭐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이렇게 물었을 때 중도 입회하지 말아라. 미리 획을 긋지 말아라. 중도 입회까지는 한번 해봐라.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라라는 것은 아마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여기까지입니다. 부분에서요. 금여획인데 이게 여잖아요. 여는 이제 예. 2인칭 연대 여자 여자로 대체해서 쓸 수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여는 여하고 같습니다. 이럴 땐 음도 다릅니다. 여를 여라고 해놨을 때 이건 뉘고 그냥 뉘죠. 여자는 여자 뉘입니다. 발음이. 근데 이럴 땐 여입니다. 여. 누가 되나 그러면 발음도 전혀 달라요. 니은 초성도 없어요. 이건 초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초성이 있고 N에 대한 성적 없그저저저 뭐예요?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루로 읽죠. 루. 알거든요. 우리말 발음으로는 녀하고 여가 되는 거죠. 아유. 그렇죠. 우리말도 이건 녀로 읽고 이건 여로 읽거든요. 이걸 녀로 읽으면 여러 읽으면 안 됩니다. 인칭대명사에서. 그럼 왜 이렇게 써느냐? 그 당시에, 너라는 인칭대명사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 글자 써놓고, 대신 발음은 조금 다르게 한다. 루로 발음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또, 뭐 있습니까? 획. 열자는 뭐, 너는 첫머리에서 나왔었고요. 력부족이다. 뭐, 됐습니다. 저루 병음 발음은 유 땡땡이 아니고 그냥 유 같은데요? 아, 리, 이렇게 되면 리가 되니까 네. 루, 루 발음입니다. 너 여자입니다. 이럴 때는
자, 여기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중도 입회할지언정 미리 회근 긋지 말아라. 하는 데까지 해봐라. 이런 그 도전 정신과 이런 또 실행 정신, 해보는 정신,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